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나다현입니다. 암치료법 하면 수술뿐만 아니라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또 표적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양한 암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암센터 이상옥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다양한 암치료법과 또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다양한 암치료법이 있잖아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치료법이 수술인데요. 또 항암치료라고 하는 게 있죠. 세포독성 항암치료라고 하는데요. 정맥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을 하면 몸 전체를 이렇게 돌다가 전신에 있는 항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항암치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화학치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표적치료라는 게 있죠. 표적치료는 어떤 표적에 대해서 그 타겟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암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 발현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에서 이분은 어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그 암이 생겼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검사에서 이런 유전자 변형이 발견이 되면 그 유전자 변형을 교정하는 약을 특별하게 투여하는 게 그게 표적치료입니다. 아, 그럼 표적치료도 항암치료처럼 그 화학치료처럼 똑같이 약물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가요? 먹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표적치료 말고는 또 방사선 치료라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이렇게 국소적으로 쪼여가지고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인데 정상세포에는 가능하면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손상을 주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 한 환자가 A병원에서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는데 네.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B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 이 B병원에서는 치료를 이어갈 수 없다 혹은 뭐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 물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암 환자들이 중요한 치료 후에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디서 뭐 피가 난다든지 장이 막힌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가까운 응급실을 가야 되겠죠. 네네.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표준 치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치료를 하고요.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본인이 받았던 치료 받았던 병원에는 모든 진료 기록이 있잖아요. 네네. 본인이 받지 않는 병원을 가면 그런 정보들은 제한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한계는 가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느 병원이든 빨리 가야죠. 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네. 아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 암이 진단된 경우에 암 자체 질환도 중요하지만 그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네. 들었어요. 암이 진단이 되면 대부분은 우울증에 대부분 옵니다. 아, 정말요? 예, 일단 말수도 줄어들고 또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 친척들하고 이제 만나고 접하는 것을 굉장히 줄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환자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살아왔던 것들을 굉장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되돌아보고. 그래요. 예, 되돌아보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또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런 암이 걸렸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요.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치료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울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치료들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 진단을 받은 그 환자와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하는 이 보호자들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보호자 입장에서. 보호자들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죠. 환자 처음에. 눈치를요? 예. 예. 이런 얘기하면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까 또 우울해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치료에 방해나 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데요. 우리 오신나 가족들이나 같이 환자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환자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암 환자분들이 치료받다 보면 드시는 거는 좀 잘 드시나요? 못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식습관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요. 그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느냐?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느냐?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음식물들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본인을 치료하고 있는 담당 의사하고 상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암 환자들은 특히나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단백 음식을 양보다도 질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 종합 비타민제라든가 미량 원소 보충을 위해서 그런 약물들을 조금 복용하는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교수님께서 많은 환자분들을 또 수술하고 봐오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좀 암이 심해가지고 또 막 드라마틱하게 병원에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저는 더 기억에 남습니다. 뭐 치료 과정도 힘들고 항암 치료도 힘들고 한데 결국에는 치료가 다 되고 나면 뭐 초기에 진단됐든 진행이 돼서 진단됐든 완치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는 그걸 치료하는 의료진으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지금도 이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희망의 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보고 계신 그 시청하는 네. 분들께서 힘이 막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암은 완치됩니다. 완치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술이나 또 항암치료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즐겁게 또 결과도 좋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료진을 믿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아,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암은 완치됩니다. 네. 이 말이 정말 짧지만 많은 환자분들과 또 보호자분들께 힘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건양대학교 병원 암센터 이상옥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